네, 오늘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빙그레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면서 티웨이 항공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의 SK 하이닉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클래시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다산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자, 사영관 차장님,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네. 지금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좀 투자 심리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여파로 좀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하락마감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에 중국 부동산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또 같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영향을 그대로 한국 증시가 좀 이어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전도체 테마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강했던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이런 글로벌 정세와 함께 조금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증시의 원동력을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재규 대표님, 이제 2500선도 조금 위태로워 보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벌써 4주째, 5주째,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주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환율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매크로적인 변수들을 따져봤을 때 시장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방으로 올려줄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또 매물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악재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호재에는 또 둔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초전도체라든지 몇몇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당분간은 조금 이제 위태위태한 자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도 들어서 3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좀 의미 있는 자리를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씩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 하락 이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상승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으로 좀 포트를 변경해 보시는 게 그래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좀 더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좀 위태위태한 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차장님. 네, 오늘 저의 관심주는 빙그레라는 종목이고요. 2분기 실적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 원가가 상당히 좀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수출 또한 고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광고 선전비 이런 쪽에서도 판관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으로 원가 절감 그리고 수출의 고성장세가 이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가 조금 안 되는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0%가 증가되는 엄청난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자회사 해태 아이스크림도 실적이 동반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중국과 베트남 법인의 매출이 각각 90%, 43%씩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제 관건이 될 부분들은 마케팅 비용, 굉장히 상반기에는 절제된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함으로써 이런 판관비의 개선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이런 판관비의 개선이라든가 마케팅 비용의 증가 없이 실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원유 가격 인상이 한번 있습니다.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약 10%가 안 되는 8.8% 정도 상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원가 증가가 되는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빙과 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점차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출 호조까지 같이 겹치면서 해외 사업의 매출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빙그레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티웨이 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이 항공 관련주들을 가져온 적이 별로 없는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그동안 뭐 강세를 보였었던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잘 왔었던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중국 관련되었었던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시장에서 외면됐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리오프닝 쪽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항공주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도 좀 높아지고 있고 유가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주들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항공주들이 대체적으로 성수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그런 운행 정도의 그 수송 실적이 코로나 이전의 96, 93%, 94%대까지 이미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뭐 노선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리고 또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뭐 기름값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저가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부담이 되는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위안화 영향도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무조건 달러에 대한 부담으로만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쪽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리오프닝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항공주들이 괜찮고 그중에서 이제 대형 항공 기업들보다는 이 LCC 저가 항공주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항공주 중에서 티웨이 항공 오늘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